깨져가지고 정말로 지어. 여기 씨 여신 뭐 하나에 3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. 아 조장님. 아니 이 TV야 우리 식구들이니까 원래 나오게 되는데. 야 어디 여단아 좀 사주신 건 없으세요? 혹시 여단아. 야 그 저 말을 물어보지 말고 저 가가지고. 아 우리 저기 형수님 저 인상 보니까 최소한 만 원어치는 사주시겠다. 네 개인데 내가 다섯 개 드릴게. 진짜로. 진짜 하나 갖다 드리 만원어치. 아유 진짜 힘드네. 아니 거기 이제 여기 거기 돈이 없게 생겼잖아. 우리 형수님을 봐. 형수님을 여기 아 돈이 아니 거기나 아니 거기는 저기 아이 참 어르신 뭐 또 돈을 쓰고 그래. 아이 나 미안해가지고 참 아니 익산이 일단 다 팔게 생겼다니까. 아이고 진짜. 아이고 고마워요. 자 그럼 또 잔잔한 노래 한 곡 합시다. 잔잔한 노래 한 곡 하고 저녁 돼야 되네. 우리는 어쩔 수가 없네 진짜로. 오늘 저 일요일에 이제 기대를 많이 했건만은 역시 어쩔 수 없어. 왜 내가 각설이 도반을 다 다녀봤는데 저 위에는 저녁 때 추워. 야 낮에는 도토리나무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. 저 앞에는 또 사람이 버글버글해서 좋고 우리는 더운 것도 문제인데 끈적끈적하니 이 뭐라 그래 습기라고 그러지. 이 사람 죽여 진짜. 선풍기를 네 대를 돌리는데도 방법이 없네 진짜. 야 그래도 역사 주신 분들 계시니까 노래라도 내가 한 곡 해드릴게. 우리 형수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혹시? 내가 한번 해드릴게 진짜.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괜찮아. 옛날 노래도 괜찮고. 당신이 좋아? 당신이 이창룡이 거? 야 이창룡이 그 죽은 애. 아 이창룡이가 원래 각설이었어요 진짜로.